울던 이 가슴에 헐라비 나라. 이리저리 참아보아도 뜨거운 태양 꽃을 피워요. 아찔한 당신 봄날의 꽃이요. 노랗게 튀운 개나리 사랑. 전북 무주에서의 일손돕기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노랗게 나리 사랑. 네 박자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또 어떤 즐거운 일거리가 있을지 얼른 오세요! 피니쉬해야 돼요! 네 박자가 쉴 새가 없어요! 어? 왜 화려한 게 많아? 뭐지? 안녕하세요. 아유 신진선 씨, 너지호 씨 반갑습니다. 어, 근데 뒤에 잠깐 지금 어머니 김이에요? 검은색 비닐이고 비닐을 치고 꽃을 심어야 됩니다. 인선 아무리 생각 김이 뭔 김이 아무리 김이 김이 너무 많아 여기에. 요즘에 햇빛 너무 많이 올라오지. 선크림 발라야 돼. 신인 선크림. 아니 이미 잠시만요. 꽃밭에 꽃이 피셨는데? 네 박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꽃밭의 이름 뭘까요? 꽃 심는 거 하고 또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 하고. 꽃밭에 앉아 꽃잎을 보네. 꽃누님들 안녕하세요. 양쪽으로. 어 뭐야 이건 뭐예요? 저 요거 비닐을 까는 이유가 뭐죠? 꽃을 따서 차를 끓여 먹고 해야 하는데 네. 이 비닐을 안 까면 흙이 튀어갖고 차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인선 씨가 한번 또 비닐 씌워 보시겠어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아 흙은 만지지 말고. 아니요 그만해요. 아, 야 이 재밌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조리 싹 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거지. 예. 덤불어 그대로 가야 돼. 이거 봐 이거 한번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해라. 어? 작아도 되겠어 이렇게 넓게 해서. 와 기찻길 만드는 거 아니었나?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투른 것 같은데요. 아유 그렇지 꽃바람에 자꾸 느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또 윗칸에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6시내 고향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열차 지나갑니다. 따라오세요 뿌뿌. 자 큰 돌은 걸러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큰 돌을 올리고 큰 돌 좀 내려주고. 아이고 엄청 잘하네. 와 진짜 잘한다. 아! 아주 그냥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아 인선이 오빠 최고야. 손이 더 편해. 나는 손이 더 잘해. 나 손으로 잘하잖아. 어? 요즘에 손흥민이 얼마나 잘하는데. 가수 하지 말고 일하러 다녀. 아 가수 하지 말고 일하러 다녀요? 몸살 안 나게 살살 하세요. 너무 빨리 하면 몸살 나. 큰일 나. 오, 나보다 더 빨리네. 불타오르네. 아이고, 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이장님. 이제 실시간 넣고요. 나 죽어. 신화자 어머니.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많이 훔치셨어. 아이고 아유, 엄청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랬어요? 예. 나 여기서 살까 봐. 인선이 인기 많네. 어? 여기 좋은 마을이야. 여기 봐봐. 와 여기 좋다 장안 마을. 정성껏 깐 비닐이로 오늘의 농산물을 심을 차례입니다. 일단은 비단길을 깔아놨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위에다가 예. 꽃을 심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나요? 저도요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아, 와 저도요 이렇게 완전 우리 그냥 장난감 대박이다. 네 박자가 가니까 분위기가 좋죠? 아 그래도 저희가 일을 해들어 왔으니까 제대로 해고 가야지. 애플민트부터. 자 애플민트. 형 애플민트 애플민트. 형 사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어. 너 사과하고 싶은 사람 있어? 나 있어. 제가 네 박자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네 박자 인원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cm?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과감하게 해야 돼. 어? 누르면 안 되고 더 이렇게 하고.
아예 깊게. 허브, 그다음에 또 꽃, 각종 식용꽃을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저희 마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애플미트 테이크아웃. 손으로 하면 나중에 손 아플까 봐. 손 아파서 춤을 추면 어떻게 개나리처럼 춤을 추야 하는데. 그죠? 제가 또 우리 누나들의 마음 훔치는 꽃쟁이 아니겠습니까? 꽃을 심으러 왔는데 이상하게 꽃이 움직이고 계시네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호박꽃이 왜 호박꽃이 가니? 얼큰이 홍조 뛸 때 세상을 보면 호박꽃도 장미처럼 곱기만 하여. 아, 너 또 하라 일어나라고 노래만 하고 있었지 너 또. 아, 인선이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 이거 내일 모레나 끝나겠네 이거. 나 여기 살래. 어머니, 뭐 때문에 넘어가셨어요? 어디 봐봐. 아, 인물에 넘어갔는가, 노래에 넘어갔는가. 얼굴만 보고 노재훈 신인선.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갑자기. 부녀 회장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그 세월이 신인선! 네! 신인선! 어쩔 수 없네요. 우리의 내박자 미모 센터가 이렇게. 나다! 나 태어나서 처음 노지윤 이겼어요. 우와. 아, 우리 분여 회장님 유쾌하시네. 이곳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을 공동소유의 밭인데요. 봄을 맞아 주민분들이 합심해 꽃과 허브를 심기로 했답니다. 네 박자도 모종 하나하나 정성껏 심고 왔는데요. 여름이 되면 더욱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잎을 내어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심은 모종 위로 물을 흠뻑 줘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겠죠? 벌써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니 근데 저거 뭐예요? 우와! 무주 장안 꽃마을 촬영. 저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참은 그렇죠. 입으로 한 번, 또 눈으로 두 번 먹는 화전인데요. 참 색깔이 곱죠. 젊은 감성이시네. 커피차 이렇게. 먹는 모습도 이뻐. 아, 잘 모르겠네. 하나 더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노란색, 보라색, 맛있게 드시는 것. 그만 먹어라. 나도 먹게. 아니, 일 너무 열심히 했어. 좀 봐. 진짜 맛있다. 너희만 먹었으면 더덕해라 하자고. 꽃 다음에 더덕이야 이제. 더덕 밭으로 가자. 야, 또 먹었으니까 할 거 해야지. 드디어 먹었으면 우리 일해야지. 오케이. 예. 갑시다. 더덕 갑시다. 야, 더덕 형.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더덕도 좀 캐보시고. 두 번째 일터는 산자락에 위치한 더덕 밭이었는데요. 제가 호구질을 좀 합니다. 네. 한번 해보셔봐. 네. 아이고 해보셨구먼. 확실히 이리 들었죠? 벌써 더덕 형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도. 오 잘한다. 뭐야? 회장님은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아는 더덕이랑 좀 크기가 작은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마스크 안으로 뚫고 들어오네. 더덕 형, 우리가 지금 1년근 더덕을 지금 캐도 되는 거예요? 수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진짜 할 일은 저 멧돼지가 들어와서. 멧돼지를 왔다고? 어디?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 더덕을 다 일구가지고 다 없애버리 이걸. 부강종말이죠, 부강. 저 줄족. 멧돼지가 출몰해서 울타리를 모두 망가뜨렸는데요. 멧돼지 줄 안 들어오게 줄매로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야, 힘이 세니까. 박사를. 아이고. 아, 근데 이게 금방 끊어지네. 잡아당겨. 쭉. 네, 쭉. 멧돼지랑 마주친 적 있으세요? 눈앞에서? 신랑님은 겁이 많아갖고 꽉 다 데리고 다니고 파티를. 아니, 나는 멧돼지가 나올까봐 저 데리고 다니지. 멧돼지가 딜이 네. 받을까봐. 아, 돼지 금방 내려온다, 그래서. 빨리 해 떨어지긴 해. 빨리 해야 돼, 빨리. 네. 이거 넘어. 아! 어머. 아이고. 두 분이 소중하게 일군 더덕밭을 위해 다시 한번 심기 일전!
낡았던 울타리를 모두 고쳤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지는 안 들어오니까. 얼른 갑시다. 와, 대박이야. 오, 스멜스, 향기. 네, 박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오늘의 밥상은 삼겹살과 더덕구인데요. 야, 아까 큰 더덕. 정말 푸짐하네요. 오늘도 무주무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여기다가 쌀을 좀 넣습니다. 그래야 쌈밥이 되니까요. 먹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진짜 맛있고 이 더덕 고추장이 너무너무 해석해주기도 이 조합이 기가 막힌다고 나 잘 알아들었어. 따라단단. 자,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 어머니 신청곡? 예. 뭔가요? 우리 신랑이 별같습니다. 아, 별같고 그럼 아버님은? 어머님은 어떻게? 하늘. 하늘과 여태까지는 표현을 못했지. 근데 오늘부로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진짜로. 예. 영자씨 사랑해요! 하늘에 별 하나가 떠있어요. 근데 그 별이 그렇지? 내 사람이야. 별빛 같은 나의 사람. 사랑, 어? 그거예요? 예. 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 두 분의 오래도록 빛날 사랑을 응원합니다.